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타보게 된 차량은 아우디 Q2 35 TDI 차량이고요. 오늘 또 간만에 뵙게 된 딜러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가 이전에 폭스바겐 클라스 오토 강남 신사 전시장에서 뵀었던 분인데 이제는 아우디 코오롱 아우토 송파대로 전시장에서 뵙게 된 주임님이십니다. 괜찮으시다면 간만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폭스바겐 강남 신사 전시장에서 근무하다가 좋은 기회를 맞고 아우디 송파대로 전시장 코오롱 아우토로 이직을 하게 된 신승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간만에 아우디에서 뵙게 됐네요. 네. 자, 오늘 시승하게 된 차량이 이제 Q2인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큰 차량이죠. 네. 이게 아우디에서 처음 나온 소형 SUV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떨지 일단은 주행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네. Q2 같은 경우는 네네. 디젤 모델, 상호 TDI 디젤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 네네. 지금 출발해서 처음으로 이제 악셀을 제가 밟고 RPM을 느껴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2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떠세요? 지금 그냥 출발했을 때 느끼고 이 실내에서 들었을 때는 되게 이게 디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원상에서는 150마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제원보다 더 출력이 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실 네. 최대 출력은 느껴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한계가 있었고 네,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신 게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네. 바로 실내에 들어오는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게 정말 적다. 그렇죠. 저는 TDI 차량들은 폭스바겐에서도 상담을 많이 해봤고 판매도 많이 해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TDI 엔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데 네네. 그냥 이렇게 부드럽고 정숙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진짜 독일 3사 중에서는 아우디의 디젤이 가장 정숙한 것 같고요.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 차량들이 또 디젤 엔진 기술력이 월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DI 엔진에서는 굉장한 강점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Q2는 네. QB 에보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베이스의 플랫폼이고 네네. 이 플랫폼으로 A3, 아우디 A3 네네. 폭스바겐 골프 네, 맞습니다. 폭스바겐 T로 T1까지 만들어내고 T1까지 네, SUV에서는 요거 Q2, 그다음에 요거 위에 등급인 Q3까지 네. 같은 플랫폼으로 만드는 차량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숙한 게 폭스바겐의 탄탄한 운전 느낌과 조용한 TDI 엔진을 저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골프를 시승해보면서도 느껴봤지만 지금 이 Q2에서도 이런 NQB 에보 플랫폼이라 아시죠? 네. 그 플랫폼 기술력과 이제 파워트레인의 기술력을 이제 조금씩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는 그 폭스바겐 T록의 느낌이 많이 나는 차량이에요. 아, 이 T록이랑 같은 차량이라고 봐도 그렇죠. 그럴까요? 많은 기술력을 공유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네네.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공략하는 타겟층도 비슷한 소형 SUV 차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Q2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젊으신 분들도 있죠. 계신데 되게 고객층이 그냥 넓고 네네. 연령대로 분류하기보다는 네네. 폭스바겐 T록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혼자 운행하는 여성 고객이 타겟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차량이었거든요. 제조사에서. 네네. 그 차량의 프리미엄 모델이 아우디의 Q2이다 보니까 네네. 연령대는 사실 정말 20대부터 50대 연령대까지 상담을 해본 적이 있고 네네. 이 차는 그래서 나이보다는 네. 성별이 여성분들이 조금 위주로 많이 찾아주십니다. 아, 여성 고객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 차종을 비교하자면요, 이게 벤츠에는 또 GLA가 있고 BMW에는 또 X1 차량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니엔 또 컨트리맨도 있을 거고요. 이게 사이즈는 미니 컨트리맨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이제 보통 Q2 보러 오신 분들이 또 컨트리맨하고
비교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미니랑 비교는 좀 없었었고 예. 보통 모르겠어요. 이런 소형차급이 A3, Q2 같은 경우가 네네. 보통 비교를 많이 안 하세요. 아 비교를 많이 안 하세요. 그게 또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6 같은 경우는 네네. 무조건 5시리즈나 뭐 E클래스에 대한 이해를 한 번쯤 하시는데 네네. 이 소형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우디라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걸 다 알고 오시네요. 네, 보통 이게 입문용으로 접근하기 좋은 차기도 한데 네네. 아우디 차량을 운행해 보셨던 분들이 독일차를 운행해 보셨던 분들이 뭐 두 번째 세 번째 차가 필요해서 네네. 아니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 뭐 A4, A6처럼 큰 차 필요 없으니까 네. 작은 차 중에 괜찮은 거 Q2 있던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상담이 많았었어요. 아 그런 상담이 굉장히 그래서 많죠. 경쟁 모델은 분명히 있지만 생각보다 네네. 실제 상담에서는 많은 분들이 언급하진 않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타 브랜드 모델들. 아 왜냐하면 이제 폭스바겐 차량들도 보면 폴로나 골프 있잖아요. 그 차량들도 보면 이제 소형차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차피 네. 아우디도 이제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이제 Q2나 뭐 이제 조금 더 위급인 Q3 뭐 A3 이런 차량들을 보면은 그 폭스바겐 그룹의 기술력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뢰감을 어느 정도 갖고 찾아주시는 차급인 것 같습니다. 아우디의 소형 엔트리 라인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길에서도 Q3나 이런 차량들도 많이 보이고 그 정도면 이제 아우디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나 그게 느껴지고요. 이 Q2가 이제 전륜 구동 플랫폼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콰트로 모델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콰트로는 없고 전륜 구동으로 운영하십니다. Q2나 Q3 같은 경우에는 뭐 콰트로가 굳이 안 들어가도 이제 전륜 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뭐 후륜 구동 차량보다는 더 낫겠죠. 그렇죠. 그게 아우디 차량들의 장점이죠. 이제 보통 그렇죠. 프리미엄 브랜드는 후륜 구동을 채택하고 맞습니다. 뒷바퀴에 동력이 실리면서 이제 차가 무게중심을 잃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에러 사항들이 있는데 아우디는 굳이 사륜 구동 선택 안 하셔도 기본 베이스가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이제 넓게 포진된 차량 상품성을 갖고 있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도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보니까 그 예전 A3의 디자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아우디의 TT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TT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보면 되게 심플하면서도 이 송풍구가 네. 생긴 점이죠. 이 송풍구가 그래도 많이 컨트롤하기 좀 편하고 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제 껐다가 네네. 방향 조절도 360도로 자유롭습니다. 이게 되게 자유롭네요. 네. 이게 또 혼자 타시는 분들한테도 Q2로 적합한 차량인 것 같아요. 네, 혼자 타실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프로그레시브 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코너나 유턴을 할 때도 네네. 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 조향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에도 보면 네. 이제 다양한 기능들 띄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전자시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혹시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경로 방향까지 여기서 다 띄워주는 건가요? 전체적인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보시면 뭐 날짜, 시간이나 네. 연비, 그다음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디젤차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요소수가 얼마만큼 주행 가능한지 이런 정보들 주행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서 통합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통합적으로 네. 확인 가능하네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Q2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헤드업은 빠졌지만 그래도 계기판에 좀 대부분의 기능들을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도 굳이 뭐 없어도 되긴 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크기가 이게 10인치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적지만 직관적으로 시민성은 좋은 것 같고 터치 지원은 안 되지만 버튼으로 쉽게 조작이 운전 중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터치는 또 안 되는 그런 거네요. 이게 터치가 안 되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소재는 혹시 우레탄? 네, 시보드 쪽은 우레탄으로 소재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여기 도어트림 쪽에 보니까 이쪽은 약간 패브릭 느낌이 나요. 맞아요. 네, 패브릭. 여기는 지금 패브릭이 들어가 있네요. 회전 방향이 또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차도 짧고 통전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신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네. 큰 차를 선호하는 나라긴 한데 우리나라가. 그렇죠. 언젠가 이게 조금 시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또 바뀔 것 같아요. 아우디가 글로벌 판매 2위 브랜드인데. 그렇죠.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A6, A7이 아니라 A3거든요. 아, A3 차량이 많이 팔려요. 그게 아우디 판매 1위예요, 전 세계. 아, 전 세계 판매 1위네요. 전 세계 시장이라 하면은 주로 뭐 중국 시장이 크게 있을 거고. 그렇죠. 유럽이랑 북미 시장이 크게 세 가지로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자동차에 대한 문화가 되게 자리가 잡혀 있고. 네, 네. 차량 구매도 많고. 그렇죠. 또 주행하는 환경이 많이 타고 오래 타고 빨리 가는 나라들, 그러니까 북미랑 유럽이 차에 대한 어떤 소비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네, 네.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소형 차들인 A3예요. 아,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A6가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물론 A6도 많이 팔려요. 1위가 A3인 거지 바로. 네네. 2위는 A6입니다. 아, 2위가 이제 또 A6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네. E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지만. 그렇죠. 해외는 C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Q2 같은 차량을. 네네. 많이 안 보고 오늘 계속 말씀하셨던 편의 장비 위주로만 보시는데, 이 소형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의 진가는 뭐 편의 장비나 스포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차의 만듦새, 어떤 부품이 쓰였는지. 그렇죠. 이런 걸 중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또 인정한 나라 사람들은 차를 오랫동안 사왔고. 그렇죠. 많이 운영하는 북미나 유럽 쪽 사람들은 이런 차를 또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좀 차량의 만듦새라든지 아니면 뭐 부품이 어떤 부품 쓰였는지. 그렇죠.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차량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 차를 정말 많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동차 문화가 선진국들처럼 자리 잡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옆에 일본만 가봐도 소형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작은 차를 운행을 해보시면 더군다나. 네. 작은 차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동 작은 차를 한번 운행을 해보시면. 네. 핸들을 잡아 보신다면 아 그냥 이 느낌에 이렇게 타는 것보다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 그렇죠.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렇죠. 이게 SUV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승용차다운 그런 느낌도 들고요. 시트 포지션도 생각보다 낮아서 운전하기에도 뭐 큰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그냥 소형 세단 정도, 해치백 정도? 그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Q2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총 몇 가지가 있는 건가요? Q2의 드라이브 모드는. 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이렇게 있는 거고. 네네. 마지막에 개별 설정은 앞전에 있었던 주행 모드들의 특성을 운전자에 맞게 개별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뭐 인디비주얼 모드라고 하죠. 인디비주얼. 네. 운전자에 맞게 이제 설정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조향이나 악셀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운전자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만든 소형 SUV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트도 몸도 좀 잡아주면서도 뭐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도 피로감이 많이 없을 그런 느낌이거든요. 시트도 Q2가. 네. 등급이 두 가지인데. 네네. 지금 타고 계신 건 풀옵션의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시트도 지금 스포츠 시트로
네네. 바뀌어 있는 상태고 네. 여기 허리 쪽을 받쳐주는 요 라인도 시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있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본인 주행도 편하네요. 그래서 저희 뭐 이런 시트가 뭐 장거리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Q2 차량의 가격을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기 이제 등급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3호 TDI 기본형하고 그 다음에 3호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3호 TDI 프리미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 가격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일단 프로옵션 프리미엄 등급 기준으로 네네. 말씀드리면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정가가 4,40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400만원. 네, 프로모션이 좀 좋아요. 이번 달도 그렇고 네네. 아마 다음 달에도 괜찮은 식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돼서 네네. 실구매가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네. 확실한 거는 뭐 3,000만원대 차량으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됩니다. 프로옵션 등급으로 프리미엄 이렇게 이 정도 프로옵션인데도 이제 프로모션 잘 받으면 3,000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상세 가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신승호 주임님한테 직접 문의해보시면 더 네.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큰 수입 SUV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첫 차로 운행하실 분들한테도 첫 수입차 입문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수입차면 보통 이제 가격 부담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이 Q2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국산 소형이나 국산 준중형의 SUV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첫차 구매나 아니면 좀 처음으로 이제 수입차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도 이 Q2 아니면 또 아우디에 있는 A3 이런 차량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능은 확실히 좋고요. 이게 예. 브랜드 하나의 가장 밑에 모델들이니까 그쵸. 이 아우디 직종 기술들이 빠지고 느낌이 안 나지 않을까 싶으시다면 네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걱정 전혀 없습니다. 느낄 수 있고 네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엔트리 모델의 기술력을 밑에 브랜드에서 끌어와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 기술력 차에 대한 성능은 믿고 운행하셔도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믿을만한 아우디 엔트리 모델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또 직접 이렇게 타보면서 느낀 건데요. Q2의 장점이라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이제 실내 TDI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함 그리고 또 생각 외로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승차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라든지 혹시 이 차량에 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나요?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나요? 통풍 시트는 빠져있네요. 통풍 시트 빠진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나오는데 시야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게 나오고 있네요. 핸들 유도선도 표기되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대신 어라운드는 없어도 소형 차량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주차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우디 Q2 3호 TDI 프리미엄 시승해 봤고요. 오늘도 시승 도와주신 신승호 주임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우디 Q2 3호 TDI 프리미엄 아니면은 아우디 A340 TFSI 이런 아우디 엔트리 차량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좀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시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어롱 아우토 아우디 송파대로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신승호 주임님께 직접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시승 도와주신 신승호 주임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